네, 저희 시사만사가 새로운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서 사생결단입니다. 여야 4당의 전 현직 시의원들을 모시고 부산시정의 현안을 두고 난상 토론을 펼칠 계획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종민 부산시의원 오셨고요. 황보승이 자유한국당 정의원이시고요. 전진영 바른미래당 전 의원 그리고 박주미 정의당 전 의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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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사생결단의 사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네 분을 지칭하는 넉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좀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화면 보시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자, 여쭤분들 좀 보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부산 시민들이 제대로 밝히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그걸 막아선 거죠.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 1,000원 이상씩 모금을 다 해서 전자원의 뜻이 담긴 이 노동자 상을 시청 직원들을 동원해서 끌어냈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친일의 앞잡이로 내세웠다, 친일의 부역자로 내세웠다,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나선 겁니다. 공무원 시장 사퇴하라! 공무원 시장 출근은 친일이다. 이거 참 부담스러운 프레임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정 의원님. 이게 부산시에서 이렇게 급박했던 사안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좀 부산시 입장을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겠는데. 부산시와 건립특위 그리고 동구청이 노동상 건립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부산시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서 설치 시기를 좀 조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동구청과 건립특위가 적극적으로 그 노동자상 설치를 합의하고 고정화 작업을 하려고 한 것. 동구청하고 합의가 뭐 돼버렸다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파장 등을 고려한 부산시가 고정화 작업을 긴급하게 좀 막겠다는 의지를 그게 했던 고정화 것이.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부산시가 그럼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한보위원님.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 당일날, 그러니까 철거를 행정 대집행을 했던 4월 12일, 낮 12시에 부산시 사회통합 담당관, 그리고 이 문제를 담당했던 인권노동정책과장 그리고 담당 주무가 이 공론화를 위한 그 협의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건립특위도 방문하고 동구청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론화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녁 6시 10분에 전격적으로 공무원 299명 그리고 경찰 인력 500명을 동원해서 강제 대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같은 시정인데 그리고 당일날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무 담당 실장께서 분명히 또 결재를 하셨을 것이고 이렇게 부산시 내에서 이그 과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공론화하자고 이야기했던 분들도 부산시 공무원들이고 그렇죠. 대집행을 한 분들도 부산시 공무원들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저는 4년간 야당 시의원으로 민선 6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네. 입장에서 보면 지금 4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은 서병수 시장님이 했던 그 행동과 똑같다. 데자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어떤 없거든요. 측면에서 있네. 2016년 12월에 이제 소녀상 설치, 긴급 설치가 있었고 또 마침 그때 또 기습 철거가 강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성명을 냈어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고 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SNS에다가 청산되지 못한 친일 행위와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셨거든요. 그랬던 분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장악하고 난 뒤에 과거 정부와 똑같이 한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년 반 전에 그토록 비난했던 일이기 때문에 오거돈 시정은 달리 접근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비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통의 문제.
그것도 시 내부의 소통의 문제, 또 시와 시 외부의 소통의 문제, 그리고 절차의 문제, 이런 문제들 아마 제기하신 것 같은데, 박주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번 문제를 보면서, 일본 네. 그 성도의 그 소년상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강제징용 노동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과 역사성 상징이나 인근 것들은 네. 시민들하고 잘 소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네. 성금도 내고 3년은 했는데 과연 네. 그것이 어떤 역사적 의미, 어떤 상징이 있는 것인가라는 네. 것은 더 폭넓게 홍보되어야 되고 공유되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를 이렇게 이제 오든 시장이 풀어나갔던 네. 것에 대해서 좀 실망이 있고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내면서 네. 시민들이 힘을 얻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빠지면서 네. 시민의 뜻을 따르지도 못했고 네. 적폐 청산에 함께 하지도 못하면서 네. 그야말로 간성적으로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했던 것이 네. 크나큰 잘못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과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려 더 폭넓게 네. 이해시키고 역사적 상징을 네. 알려나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쯤에서 지금 12일 날 그 어떻게 보면 기습 철거에서부터 또 타협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 예, 좀 긴박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세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협상의 당사자였던 세 분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예,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위원회에서 지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후 공론화의 방식이나 내용은 온전히 이 기구에 위임하겠습니다. 건립 측 의견을 좀 전폭 수용해서 일단 구성하고 그 원탑 회의 안에서 이제 이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모아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부산 시민들이 바라고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 의회가 결국은 이제 중재의 다리를 놓았고 그죠? 네. 네, 고생하셨는데 이게 백인 원탑 회의 이게 뭐 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각계각층의 네. 현재로는 부산시 의회가 그 원탑 회의에 참여할 분들에 대한 추천 네. 요청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 부산시 의회가 추천을 네. 해서 지금 원탁의 참가자들을 네. 예, 각종 시민단체 및 각종 단체 네.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레 정도가 되면 백인의 네. 구성에 대한 완료가 있은 이후에 네네. 26일에 네.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산시 입장과 그다음에 이 추진 건립특위의 네. 입장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 네. 이분 백인께서는 돌아가셔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28일 날 네. 원탁 회의를 거쳐서 네. 최종 설치 장소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28일 날 그럼 결론이 나는 걸로 지금으로서는 네.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28일이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예, 서두르는 거 아니냐. 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인이라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찾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우리가 선임하기가 힘드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 이게 문제가 되어서 합의안을 도출하시기로 한 거면 네. 조금 뭐 너무 그 노동절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아까 우리 박주미 전 의원님 말씀처럼 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네. 그 이의부터 우리가 또 충분히 시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네. 공감하는 것 그것을 전제로 위치를 선정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서 했을 때 만약에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정책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오 시장님 당선 후에 여러 어떤 논란이 된 정책들이 네. 공론화위원회에 이제 떠넘겨졌는데 네. 저는 굉장히 결정장애 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특히나 노동자상 같은 이런 문제를 역사적으로 아주 뭐 결정된 일인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겨서 또 한다면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좀 철학의 부재가 아닌가 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좀 무책임한 결정이 될까 봐 우려하는 중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선출했다는 것은 그 대표자로
대표자가 뭔가를 결정해라고. 예. 그리고 시민 네, 그게 시민의 권한을 위임했다는 네. 측면이 있을 텐데. 진정한 공론을 하기 위한 그 공론화에 대한 본래의 취지가 많이 이제 상실되어서 버리는 듯한 이 대단히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공론화는 시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네. 별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백인 네. 구성을 정말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강제징용 노동사상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네. 그 공론화 안에서도 저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도 필요하다. 사실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 우리 백인위원회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주제인가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설치를 하자 말자의 여부가 네. 아니라 네.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시민의 뜻에 적합한 자, 공론화 위원회의 전제는 말씀하셨듯이 설치를 하자 말자를 논의하는 네. 자리는 이미 아니다. 네, 네. 자,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다. 네. 그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 대목에서 영사관 앞에 설치하는 것이 분노, 우리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효율성의 문제, 또 양국 시민들 간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외교의 문제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성, 네. 상징성 다 중요합니다. 또 네. 시민들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도 좋아서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네. 이 글로벌하게 미래로 나가는 대한민국이 외교적 관점, 국제적 네. 시각도 저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잘 지켜내고 우리 국민들이 상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고 네. 또 이런 아픔들을 국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잘 소화시켜서 우리가 더 강하게 성장하는 길을 또 찾아야 되지, 계속 또 이렇게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어려운 것이고 네. 그런 결정들은 전문가와 함께 또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해가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분노의 일갈이고 한쪽에서는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네.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백인 원탁 회의가 되어진다고 하지만 짧은 시기에 과연 그 백인이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상당한 의심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개연성이 있지 않냐. 정말 그것이 부산 시민을 대표할 수 있냐. 뭐 그런 오해가 사게 되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백인의 드는 구성에 거죠. 대한 검증 제대로 구성이 되는가. 예.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수 있을 만큼 제대로 구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이신 거. 우리에 대해서 충분히 네.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28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백인위원회가 네. 예, 백인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저희들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놓은 결론을 가지고 또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직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황고성 의원님, 어떻게 하다가 이게 고발까지 하게 된 건가요? 네, 그 오거돈 시정이 들어서기 네. 한 달 전, 그러니까 인수위 때죠. 이때 네. 이미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 그리고 네. 19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네. 임원급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네. 내라라는 그 요구가 있었고. 그게 작년 6, 7월이었습니까? 그렇죠. 6월 달에 그런 요구가 네. 있었고 7월 달에 취임하시고 한 달 네. 만에 한 30여 명의 네. 그 기관장과 임원급 인사들 네, 사표를 네.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모 언론에서 그 네. 사표 내셨던 24분에게 인터뷰를 한 결과 8명만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고 네. 나머지는 강요에 의해서 냈다. 그 당시에 담당하는 국과장이 사표를 받으러 왔고 누구의 네. 지시에 의해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답을 하지 못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 기관의 그 단장급 임원으로 네.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내신 분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것이 부당해고였다라고 네. 조정 신청을 냈고 이것이 그 강요에 의한 사태였고 네. 부당해고였다라는 그 조정이 받아들여졌네요. 네, 결론이 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볼 때 전체적으로 그 사실은 이제 특히나 임원급 인사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임면 권한이 시장님이 아니라 그 기관의 기관장인 경우가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인 네. 경우에는 임원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네. 입장에서는 임명공자도 아닌 네. 그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표를 쓰고 보니 수신처가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직권 남용이다라는 이제 사례가 확인이 되었고 네. 이 건이 이 하나가 아니라 그 이제 30여 명 사표를 내신 분들 네. 사이에 분명히 더 있을 것이다. 상당수가 해당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표를 내셨던 분들 중에서 네. 개별적으로 또 고발을 하시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네. 명명백백 검찰에서 좀 수사를 해서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 자유한국당의 발표를 보면 전임 서병수 네. 시장 임기 말에 있던 사건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고발 대상 6명이 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네. 선출직 공직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다 직업 공무원들.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 고발한 고발 대상자들은 다 6명 당시의 현직 공무원들이었고요. 공무원들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23년 만에 부산시정의 네. 정권이 바뀌자 그 전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의 네. 임원들이 본인들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불안하면서 계속 네. 시에 물어왔나 봅니다. 물어오자 그 질문을 받은 네. 공무원들께서는 2014년도에 서병수 시장이 취임했을 당시에도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고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물었던 절차의 관례가 네. 있으니 전례가 있으니 그 전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해서 새로운 신임 시장의 재신임과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에 네. 대해서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저 허남식 네. 시장에서 서병수 시장으로 넘어갈 때 같은 네. 당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는 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예, 취임 전에 네.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네.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네. 마치 이제 전임 시장이 후임 시장을 위해서 본인이 임명했던 사람들에 대해 자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시켜서 제가 드렸던 말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신 전형적인, 거죠? 네, 제가 전형적인, 확인 차원에서 예, 제가 드렸던 말씀 그런 네. 측면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아마 이게 지시자가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확정을 하시면 아마 지시자에 대해서 고발도 하셨겠죠. 그게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네. 물어오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전례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개진 측면이었기 때문에 이게 최순실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뭐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네.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시청은 정책을 네. 기획하는 기관이란다면은 25개 공공기관은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시장은 이 정책 기획과 정책 실행을 총괄하면서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인데 정책 기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실행에 대해서는 네.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지나 비전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 못하는 분에게 그걸 맡긴다는 게 대단히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표를 강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임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르는 이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신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일반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행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행이었다기보다는 부산은 어쨌든 특정 정당이 네. 꽤 오랜 기간, 20년 이상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14년도에는 이런 전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마 공무원들에게는 네. 업무를 수행하는 지표로서 활용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맨 위에 신임 부산시장께서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 검찰 수사에서 아마 자신 그걸 뭐 자유한국당이 확정을 하셨으면 네. 오 시장님을 고발을 하셨겠죠. 그건 뭐 수사 과정에서 네. 또 네. 밝혀질 그런데 그런 생각합니다. 것이 저는 네.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자신이 없었으면 고발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진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정치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들을 위축시키고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전에 그 뭐 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금 뭐 수감되어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조윤선 장관 뭐 이런 건을 봤을 때
직권남용이라는 것들이 과거에는 관행처럼도 있었고 그것들이 용납되던 시대들 또 몰라서도 파헤치지 못했던 시절들이 어두웠던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직권남용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그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을 때 이게 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이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임기가 남아있는 분들에게 특히 임원급 인사들 다 그 계약에 공정하게 공모 절차를 거쳐서 네. 면접 봐서 임용되신 분들이거든요. 임기가 남아있는 분들에게 그런 임기 보장을 안 해주는 것이 지금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하지 네, 않았습니다. 네. 아니요. 그렇게 우리 그런 인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저는 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알겠습니다. 의미로 말씀드렸던 네.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위임이 됐습니다. 사표를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재신임의 절차지 네. 강제 사직의 절차는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재신임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그것은 뭐 네.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네. 받아서 제출을 해드리는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안 되신 걸로 사실 걸로 이제 공공기관은 나름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조직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여기 이제 그 흐름에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지속적이 되시지도 않죠. 오히려 이제 시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부산에서는 아주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이제 장기간 사실 한 정당이 독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시정이라는 것이 분명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자유한국당의 시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시정이 달라집니다. 변화되는 그 시점에 새롭게 집권하는 수장께서 시정 철학을 충분히 공유를 해야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격적이고 달라질 것이다. 이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공유한 다음에 절차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그 과정이 누락되고 강제성을 띄었다고 한다면 우리 철학, 나의 가지고 있는 시정 철학에 따르지 못할 것 같으니 그만둬라고 혹시 그랬다면 저는 분명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시장님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23년 만에 지방 권력이 교체됐습니다. 그렇다면 네. 현인 시장님과 함께 일해왔던 분들은 스스로 이제 물러나 주시는 것이 예를 들면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좀 무리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이제 실무진이나 어떤 임원진에 대한 교체였거든요. 그래서 설령 23년 만에 지방 어떤 권력이 다 바뀌었다 하더라도 절차와 네. 과정을 위반해도 된다고 시민들이 뽑아준 것은 저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정은 새로 집권하신 분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하나 저는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정권교체 시기에 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공공기관장에게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책임은 집권 세력이 반드시 져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임기 보장이라는 아주 또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과거 정부와 이 정부가 무엇이 다른지를 제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왜 바꿨습니까? 시민들 그러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뜨거운 토론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